코로나를 뚫고 왔는데 진짜. 다음 수요일 날. 자, 천부경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천부입니다. 천부입니다. 각골 문자네. 각골 문자. 그거 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요. 난 진짜 나는 많이 봤지만 이건 처음 보네. 처음 봐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문자? 오키나와 해저에 피라미드 유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잠수부들이 발견한 거야. 요게 1981년이에요. 그 오키나와 해저는 언제 바다가 됐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빙하가 끝나면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깔아낸 거야. 거기에 피라미드 유적이 있고, 요렇게 문양이 새겨졌는데 이게 문양이 아니고 글자입니다. 왜? 왜 그러냐? 이게 순수한 상형 문자 그대로 꽂던 게 아니고 상징화시킨 글자예요, 글자. 심장 모양도 있고, 거기서 나온 걸로 짜짓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이렇게 있는 원판이요, 원판. 원판 찍은 거예요. 원판이 아니고. 천부경이 거기서 나왔다고요? 아니, 원판이 아니고, 요 있는 대로 뺏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찍은 게, 찍을 수가 없죠. 그 각골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천부경을 만든 거죠? 아니 만든 게 아니고 요 네. 순서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 바다 속에 바다 속에 피라미드 그 네, 돌이 있는데 바위가 네. 있는데 그게 네. 새겨진 걸 그대로 이렇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태줄 요거는 요거는 태양, 요거는 심장, 요거는 물고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거 물고기, 배, 이런 배겠죠. 배. 천부경이 이런 식으로 81절을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아직 우리는. 해독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능력밖에. 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글자냐. 성지, 모양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이거는 개처럼 생겼잖아요. 네. 짐승? 사슴. 그렇지, 사슴. 하여튼, 이거를 어떤 글자를 읽어야 되는지, 뜻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해독을 못하는 거야. 해독이 이루어지면 해석이 가능하겠죠. 요게 원래 상형 문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해독. 그리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각골 문자 있잖아요. 아유, 각골, 지금 우리가 해석체를 쓰지. 각골 문자가 요게 있어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뭐처럼 보여요? 장구. 장구. 허리. 허리. 이거는 뭐예요? 나무 같은데.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손. 손. 그렇죠. 네. 팔이잖아, 팔. 팔? 요게 팔이 요렇게 변하는 거요, 요렇게. 지금 한자가 팔입니다. 여덟 팔. 자, 그러면은 왜 여덟 팔이냐? 네. 왜 팔을 읽히느냐? 왜 여덟 팔이냐 하냐? 이 말입니다. 여덟도 우리말이고 팔도 우리말이에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요게 소위 각골문인데 가림토 글자. 가림토. 네. 요 앞에 게 비어. 얘 뒤에 게 뒤끝. 이렇게. 자, 요거를 조합하면은 몸이 없잖아요. 몸은 자연 몸. 아래 한자가 원래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중간 소리예요. 봤다. 법. 자, 요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발 이렇게 발 그 다음에 여기 펄 여기 지금 팔이고 제주도 말로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펄이라 그래. 전라도에서 펄이라고 전라도 말도 그렇고 펄 여기 원래 팔이야. 팔 상징화 시킨 거예요. 팔이. 자, 그럼 여덟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덟이 무슨 말일까? 이 우리 말이에요. 여덟. 한 글자를 읽을 때 팔을 읽었잖아 지금. 요거는 이제 도검이라고 도검. 훈도 아니 훈도 아니고 음도 음도. 음도. 음도이라고 음도. 소리 음자.
훈독이라 그래요. 훈독이 뜻이란 뜻이, 훈독. 뜻이란 뜻인데, 자, 여덟 개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거를 국어학적으로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다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절대 몰라. 저만 알지. 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왜 연구를 했냐. 저는 어릴때부터 말소리를 분석을 많이 했어. 말소리. 네. 할매가 왜 할매가 됐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덟 팔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요걸 보세요. 요거. 요게 다섯 개고, 요게 다섯 개잖아요. 예. 그죠? 예. 요거는 두 개예요. 두 개. 자, 다섯 개 더하기 다섯 개는 열이죠. 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막대기라, 빼기 2야, 이게 8이야. 자, 열 개 중에 두 개를 뺀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열이죠? 예. 요거는 둘이죠? 둘. 요거는 왜, 요거? 빼는 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덜다. 그렇죠. 덜다. 덜어내다 그랬잖아요. 응? 덜어내다. 덜어내다. 그래서 열, 덜, 둘이 돼. 이렇게 원문학적으로 어떻게 빌었냐면 열, 덜 돼요. 덜. 이게 탈락되면서 앞으로. 덜. 열, 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게 떨어져. 왜? 바람하기에. 그래서 탈락이 돼요. 그러면 열, 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디귿하고 요 디귿이 또 똑같아. 그래서 여기 비례버려. 비어버려. 그래서 여덟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증명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원래 이거야. 드러냈다니까. 그래서 여덟팔이 됩니다. 이렇게 읽히는 글자가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까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 설명 드릴 거예요. 천국경에 숫자가 있는 거 다 순수한 우리말로 읽을 수 있고, 네, 원래 우리 글자는 가림토를 읽은 글자인데, 가림토 처음 들었죠? 아니요. 많이 들었죠. 아, 아니. 이름만 들었어요. 가림토 읽는 방법 처음. 이름만 들었어, 이름. 내용은 몰라. 원래 가림토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이 토는 말이다, 말. 말투, 말토. 아. 그 가리다는 것은 가리다. 뭘 가리다. 구분하다는 소리. 아. 그래서 가림토예요. 또는 요, 한자로는 이렇게 이야기 돼. 가림토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림다라고도 해요. 근데 요, 다자가 또 토자를 읽히는 경우가 있어. 저 서쪽으로 가면은, 저기, 티벳 쪽으로 가면 이 토를 좀. 그래서 요, 요렇게도 또 토가 발음이 나와. 티귿. 티귿. 요게 토예요. 토, 토, 토. 티귿 발음이야. 나중에 이제, 가리토 발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 천부경은 원래 쉬워야 돼. 백성들한테 이런 게 있느니라 하려면 쉬워야 돼요. 이렇게 자, 쉽게 이야기해서 주역. 이 천부경을 말씀하실 때 주역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다니까. 그, 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글도. 물론 이 말씀은 글이 없었을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글, 글이 그 당시 말로 예. 저거를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지내지가고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이 우리말을 대입해서 이제 읽는 거예요. 사실은 자 특징 천국의 특징 천국이면 천국에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 다빈치 코드 같이. 자, 이거는 비밀 코드로. 아, 최초의 원시적인 한문이에요. 문법 필 문장 무엇이가 아니고 단 뭐가 없느냐 허사가 없어. 허사가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조사해 조사. 조사는 의미가 없어. 싹 그냥. 알맹이 글자만. 알맹이만. 알곡만. 그래서 꺼내기를 잘해야 돼. 순수 잘못 꺼내기면 뜻이 변한 잘못하면. 그래서 뜻이 일관되게 나와야만 그게 다르게 읽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해서 잘못 읽는 거. 그래서
특징은 원시적인 문장이다. 즉, 저기 알맹이 글자들만 있고 뭐 야 이런 거 없어. 부조사 야 이런 거 없어요. 마을이 이을 이자 이런 거 없어. 끝마침 이런 거 없다니까. 다 알맹이 글자예요. 자, 그래서 끌어읽기를 잘해야 된다. 끌어읽기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이 나오죠. 네. 숫자 1, 1, 3 그 다음에 9까지 다 있어. 6, 7, 8, 9 자, 1에서 10까지 있는데 이 10은 10까지 오는 게 아니고 9까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10은 실제로 완성이 안 돼. 자연스럽게 3으로 빌려버린다 이야기했어.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쓰는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가르쳤어? 누가? 자, 6화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그죠? 그걸 한번 보세요. 누가? 단군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태백산 밑에서 어떻게 왜? 말로서 백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자, 누가? 여기에 보면은 천부경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 사람. 그죠? 사람. 사람이 있어. 인중천지인.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없으면 이게 말 쓸 필요 없어. 그렇잖아. 그게 바로 결론은 요겁니다. 박명. 요게 되라 이 말. 요거 돼야 된다 이 말. 예. 그러면은 최소한 악명인 이든 그 이상의 존재란 말이야. 그죠? 악명이 이상의 존재. 악명의 이상의 존재가 이거를 스타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다 깨우친 사람인데 그거를 3일신고에서는 뭐라 했냐? 이 악명인을 3일신고에서는요 어? 성통공안자 성통공안자가 뭐냐면은 본성을 통하고 공이 이루어진 자. 그게 뭐냐면요 수련법이 있어. 심신수련법이 있는데 그거를 수련을 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 지천문. 어느 경지에 오르냐? 어느 경지에 오르겠냐? 어느 경지에. 요게 다른 말로 또 뭐냐면은 철이란 말이야. 철. 이 철자는 밝은 철자예요. 밝은 철자. 밝았지. 밝다. 철이. 이치에 밝다. 이치에. 우주 만물에 이치에 밝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승통공안. 철. 또 있어. 요 경지가 뭐냐면은 발대신. 발대신. 이 대신이를 발언하는 경지. 가 바로 승통공안, 철, 발대신기 이게 결국 뭐냐? 신인합의. 신인합의. 신과 사람이 원래 하나라. 이 경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는 상대로 삼일신고는 재활 이렇게 나와요. 임금께서 가라시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악명인 이상의 존재가 섭하고 그게 누구냐? 누군지는 확실히 몰라요. 여기 이 재는 삼일신고는 재라고 했기 때문에 당할배, 한웅할배, 한인할배, 그 위에 유인식, 그 위에
황공시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옥황상제는 안 돼? 원래 당동 한대 옥황상제예요. 당골할배가?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상제 삼신상제 아닙니다. 원래 물론 이제 백성들이 받들기도 했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 누가 했을 때 바로 안명 이상의 존재다. 삼일신고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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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거는 마오시대 거예요. 마오시대. 마오시대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수도 있어. 어디서? 마오시대는 판미르본이 수도였어요. 그 박근 땅나라. 그 다음에 한국시대는 천산. 하늘 천자가 들어가잖아. 천산산매. 한국시대는 하늘산이 하늘산. 한국이란 말 자체가 하늘 나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주 천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밝은 하늘, 환한 하늘 따로. 왜? 자, 어둠과 밝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도기 때문이죠. 지구가 도기 때문이죠. 근데 하늘은 태양은 계속 빛나고 있어요. 지구 지가 돌면서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은 항상 밝아요. 그래서 한국이라 밝은 환한 나라다. 박달라르는 배달라르는 배달라르는 배달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것도 의문현상이 있는 거예요. 국어학적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박이라 그랬잖아요. 박 그죠? 박. 이게 박도 되고 발도 돼요. 박이야 것이야 할 때는 박이야. 만약에 밝다 할 때는 밝이야. 그죠? 그래서 박도 되고 발도 돼요. 요 발로 읽힌 역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풍류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박달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 풍월도. 이 달이라니까 달. 이것도 달이고 다른 날 유자야. 다시 보면 물이 흘러서 다른 날으로 달. 물 흘러 유자인데 다른 날 달자를 읽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바람이잖아. 바람. 바람. 바람이잖아. 발 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달도라. 풍류도가 풍물도가 팔단 뜻이에요. 바람을 그냥 이두로 쓴다. 이두로. 그래서 박달. 요 발이 바위가 되고 배가 되고. 왜 바위가 되냐? 음문현상. 자, 음매들 해가 아주 다 안 펴졌어. 안 꼬라져. 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물 해봐라 그러면 무이 이렇게 혀가 안나 이렇게 부드럽게 안 변해. 그냥 굳어진 상태로 하면은 이자가 됩니다. 요런 현상이 영어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왜?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실 때는 혀가 굳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변해요. 발, 바이 이렇게 된다니까. 물, 무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있어. 누벨러 하다가 누베이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에도 있어요. 유머. 뭐? 왜? 밀크. 밀크. 여기서 밀크 안 그래?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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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로 읽어버린다니까? 밀크. 그러니까 리얼자가 수목을 있자. 이 여자 수목을. 자, 이런 현상으로 해서 바로 발이 바위가 되고 배가 돼서 배달. 그러니까 박달이나 배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같은. 발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천부경은 제가 보기에는 마오시대 때 나왔다 이미. 이것이 한국시대 때까지 흘러와서 삼일신고하고 왜? 마오할미가 삼신할미거든. 삼일신고가 삼신이란 뜻이에요. 삼일신이. 옛날 그 낙원시대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원시복본, 마고복본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시복본.
마고 복본. 마고 시대가 이게 낙원 시대거든. 낙원. 낙원 시대예요. 낙원. 나중에 신라군이 돼가지고 대사건이 일어나요. 신라군이 돼가지고 사방을 분거래. 동서남북 찢어져. 그때가 서기 전 약 8000년대. 그 이전은 마고 시대 이렇게 돼요. 어? 기회가 되면 마고시대에 있었던 문화 제도가 있어. 엄청납니다. 그걸 당군조선시대 때 당군왕검이 그대로 뽐받았다 돼 있어. 자, 무엇을? 이게 천부경이 뭘입니까? 천부경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말로. 대중교에서 뭐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대중교에서. 조학이라 하잖아요. 조학은 뭐예요? 조화, 치화. 조화가 뭐예요? 조화가 뭐냐면은 만들어진다. 이게 만물조자잖아. 대화자고. 만들어진다는 소리.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원리는 무한, 생성, 순환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다. 여기 뭐냐면은 이 바뀔 역자잖아요. 시울리자도 돼. 저절로 바뀌기 때문에 쉬워. 11자인데 바뀔 역자. 왜 바뀔 역자가 되냐면 원래는 여기 도마뱀 역자라 그래. 예? 도마뱀 역자. 도마뱀이 태양이 지나가면은 그에 따라서 이 주위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이 변색동물. 예? 색깔을 바꿔버려. 뭐. 그래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도마뱀 역자예요. 이것이 바뀔 역자가 돼갖고 아, 변화하는구나 할 때 이 역자를 변화를 카멜레온 변화라는 뜻으로 쓴대요. 역원리는 변화의 원리다. 저기 변화무상하다 그러잖아. 변화무상. 변화무상. 무상하다. 무상이 뭐예요? 무상.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하고 있다. 이것도 다 변해요. 나중에 되면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그러죠.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그래요. 물질이나 물체는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 변하는 거? 이런 거잖아. 안 변하는 거. 일. 원래 있는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변해요. 일, 무여, 만행, 말래, 영문, 부동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보. 근본은 안 변한다. 자, 이 천부경이 전해주는 진리가 뭐예요? 역. 진리. 바뀐다. 어, 그렇지. 바뀐다. 또. 좋아하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안 바뀐다, 바뀐다.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아.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서로 상대적인 게 존재. 그렇지. 안 바뀐다 해놓고, 여기는 막 변해. 근본은 안 바뀌고. 근본. 무중본. 거기서 파생된 거는 무한히 변한다, 이 소리죠. 부동본. 1. 원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가 툭 튀어나와. 상대적으로 구분이 돼. 그것이 무한히 불어나면 이렇게 만 가지로 불어나. 그것이 우주 현상이죠. 우주 마무리 현상입니다. 원래는 하나에서 출발했는데, 막 분화가 돼. 온 만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시 또 어떻게 돼? 아, 원래로 되돌아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습니다. 그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왔던 대로. 그렇죠. 하늘과 땅, 자연으로 돌아가신답니다. 엄청난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치의 터득이. 위치를 터득했잖아요. 위치. 우주 만물의 위치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수련해서. 그냥 신인합일. 그냥 기초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상하다. 왜 저럴까? 했을까요? 그거를 온 만물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온 만물에. 그렇지, 만물에. 아, 태양도 둥글고, 오만 것이 다 둥글구나.
세상의 만물이 다 둥글구나 깨닫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원각. 원. 원각. 그게 원각. 원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응? 원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아. 둥글다는 걸 아는 게 원각이야. 아, 원각사. 네. 모든 만물이 진리가 둥글하다는 게 돌고 돈다. 그렇지. 그게 그걸 깨닫는 게 원각이. 그래서 항웅 할아버지도 원각 하셨고, 당동 할배도 원각했었고, 한인 할배도 원각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철인들이, 승통공안자 악명인들이 원각을 하신 분이에요. 원불교. 아, 그렇지. 원불교 할 때 원자. 그러니까 원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둥글다. 뭔가? 뭐가? 모든 만물의 형상과 응? 운행 원리가 둥글다. 자, 그러면 천국경으로 요거 두 개만 하고, 아, 한 개만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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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악명인이 다 깨달았으니까, 혼자만 하면 뭐 합니까? 홍인간, 제세이와 홍인간을 위해서 퍼뜨려야지. 그래서 가르침을 내린 건데, 왜? 바로 요, 안내인이 되어라. 천부경이 있는 이유는, 그냥 이게 아니고, 안내인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아. 밝은 사람. 그렇죠. 안내인. 자, 안내인. 요, 앙자가 무슨 앙자입니까? 우러를. 우러를. 멱자는 다 하는 거고요. 앙자가 무슨 앙자냐면요. 방광. 요거는 사람이 토끼 귀 모양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르를 앙자고. 요것은 이미 태양이 떴어. 태양을, 태양을 이미 모시고 있는 거야. 밝음에 오르다. 우르를 앙자. 우르를. 우르를 남자는 높이 받든다는 뜻이고, 요거는 밝음에 이미 올라버렸어. 그 경지에 올라버렸다는 소리. 우르를 남자에. 밝음에 오른 사람이 뜻입니다. 우주 마물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 깨우친 사람, 부처, 부처. 불교에 말하는 부처. 물론 이제 우리 당할배, 항할배는 부처 이상의 힘이래요, 힘이. 자, 사람의 종류도, 사람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사람.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뭐예요? 삼일신고에 보면 중이 있어, 중. 그거는 그냥 피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물이 중자야. 물이 중. 물이. 사람은 사람인데 물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물 있는 사람들. 대중. 그렇지. 대중. 인중 대중. 지금 인중 대중이 하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단계가 있어. 요 일반 사람에 보다도 꺼진 사람이 있어. 그죠? 꺼진 사람. 꺼진 사람이 꺼질다는 뜻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베푼다는 뜻이죠. 다음에 이보다 더 여자 두 사람 아니야. 두 사람. 두 사람 사이. 소수. 소수 사이. 근데 그것보다 더 꺼진 사람이 또 있어요.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신하 임금을 보필하는 사람, 응?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두 사람 간에, 이건 그냥 지금 혼자 그냥 일반 사람이고, 그다음 이거보다 더 품격이 높은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인이? 그렇지. 성인. 자, 승자는 귀와 입이 왕노릇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듣고 잘 가르친다 이 소리예요. 승리는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진리를 분명히 해줘야 돼. 이 승리. 근데 아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승리. 선인. 그게 바로 승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승리. 철. 철인. 예? 철인이 성인보다 더 높아? 예. 승리는 이야기했잖아. 승리는 기와 입이 광으로 산다는 거고 철인은 우주 이치를 다 깨달은 거. 여기에는 세 종류가 있어. 우리 철학 속에 또 역사 속에 세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요거는 신성종자라고 해요. 종자.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마루종자야, 마루종자. 사람 중에서 최고의 품격을 가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알죠? 신선할 때 신, 선턴. 요거는 뭐냐면은, 산에서 수도하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수도하는 것처럼, 제자 키우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절에 우리 신선들은 산속에서 제사 키우고 하는 거예요. 도 닦고 제사를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산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어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서 제일 최고인 사람. 이걸 종이라고 해요. 원래 당근 할배도 종이에요. 그 다음에 위자 선인 할 때 나중에 국자 사부가 돼요. 종이나 같애죠. 그 다음에 이 천은 완전한 사람 참전개경. 참전개경에 이 전자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전자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민하늘이라고 철 승통공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놨어. 그 다음 이 위에 또 있어. 위에. 이분들을 거느리는 분이 누구세요? 이분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이분이라. 신이다. 신인. 신인, 철인, 성인, 별인. 이렇게 돼요. 사람의 특징 이렇게 나눠주네. 물론 또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게 신자예요? 신자. 신. 어, 신자. 원래는 이외에요. 요거 없애야 돼. 요거 이렇게 쓸 때. 신. 무슨 신이에요, 저게? 신. 신할 때 우리가 그 통상 쓰는 신이나비랄 때. 네, 신. 네, 저기 원자가 저렇게 쓰는 거네. 요게 나중에 이렇게 변해요. 요게 발음이 신자야. 펼신. 발음을 합쳐 가지고 요거를 형성문자라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신을 뜻하는 거야. 아주. 왜? 원래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제기야. 제기. 제기 위에다가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거. 요게 보일 신자잖아. 보이잖아요? 요건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신이야. 어떤 신이야? 자, 요거는 뭐냐면요. 11이라는 뜻이. 열을 숫자 알죠? 열을 숫자. 열을 숫자. 열을 숫자 이렇게 쓰잖아요. 열을 숫자가 11이라는 뜻이야.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을 숫자가 11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죠? 가벌, 병정, 무, 기, 경, 신, 인, 계, 요게 11. 10간. 아, 그렇죠. 요게 11이에요. 그게 열을 순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뭐예요? 태양. 요거 뭐죠?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단자죠. 단? 아침 단자. 아침 단, 요거. 네. 을지게 해가 뜰 때,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난 해봤어요. 1월 1일.
1월 1일 날. 아니, 이제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기도. 근데 바로 아침에, 열흘 동안 돌아가면서 계속 모시는 게 신이다. 이때는 이거 드릴 거 안 드려도 돼. 왜? 태양신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신이 이렇게 분화가 돼. 지금은 다 납신자 들어가는 거 쓰고 있죠. 그거는 이제 형성문자. 쓰기 피나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원래는 아니다. 납신자 할 때 납자가 무슨, 납자예요? 납신, 펼치다. 납자가. 납신자 하는데, 그 납자가 무슨 뜻이에요? 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원숭이나죠? 원숭이란 뜻이에요, 원숭이. 원숭이 납자예요. 납이라 그랬어. 저 원숭이를 형성한 거예요? 아, 그렇죠. 원숭이 얼굴이죠. 원숭이 얼굴. 진짜, 그런 변한 거예요. 우리 성씨 중에 신씨가 있잖아요. 예. 신순경. 그렇죠. 본관이? 평산신씨. 맞아. 평산씨. 평산이 어디예요? 저 북한에 있어요. 북한? 아닌가? 순천. 아,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가면은 그 박사마을 옆에 가까운 곳에 신순경 묘가 있어요. 예, 네, 그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 네. 그 앞에 잔디밭이 근데 쫙 펼쳐져 있죠. 근데 신순경 묘가 몇 개요? 봉분이 세 개. 봉분이 세 개입니다. 왜? 목. 이게 전통. 역사가 고려의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자리가 왕건 능자리에요. 동선대사가, 야, 요건 나중에 묘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신순님이가 대신 죽었잖아. 공산 전투에서. 그래서 목을 잃었기 때문에 목을 같이 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어. 독을 당하면 안 되잖아. 어디에 모르게, 응. 어딘지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요건지 독을 못하게. 헷갈리게 해놔.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마키며 내장을 했는데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중간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가 평산이에요? 그렇죠. 춘천이 평산이에요. 평산시시 시도가 신순경이에요. 근데 이 신시가 당문조선 시기에 또 신시가 있어. 있어요. 한남국에 안 내려갔다 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남국에 서기 전 1806년 서기 전 1806년 맥성의 욕살 신돌계라고. 이 신씨가 있어. 맥성의 욕살이 뭐예요? 지방 장관이잖아. 욕살이 말할 뜻이 있어요. 욕살 맞아요. 야살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욕살이 맞아요, 욕살. 자, 왜 욕살이냐? 맥성의 욕살, 신돌계를 성진을 시켰다. 뭘로? 하늘로. 그래서 한이 욕사보다 높은 계급이다 이 소리예요. 요거는 지방장관이고, 지방장관이 무슨 뜻이에요? 지방에 파견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방장관은. 요거는 한은 제후입니다. 제후. 제후가 뭐예요? 지방의 왕이야. 네, 지가 다스려. 이 욕사는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중앙에 직접 명령을 받아야 돼. 임명을. 군수. 그렇지. 군수나 도지사는 이 사람들이 욕사. 면장, 이장, 통장. 이제 이 욕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도지사 거. 네, 그렇게 봅니다. 제후는 지방의 왕입니다. 왕. 지방의 왕이 뭐예요? 지가 이렇게 세금 거두고 다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한 10분이 해가지고 중앙에 받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구고, 욕설은 그냥 시끄러꾼이야. 지방에 저기 중앙에 다 해가지고 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합니다. 자, 맥성의 욕설 신도계를 승진시켜서 한을 삼았다. 이렇게. 한이 바로 뭐냐? 천하왕이다. 천하왕이 뭐냐? 바로 천자다. 자, 천자 많이 들어봤죠? 천자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다. 또. 천자.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다. 글자 그대로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와 구분되는 거. 천재자는 뭐예요? 천재. 천재자. 옥황상제의 아들. 고수문도 천재자, 해모수도 천재자. 임금이요. 근데 고수문을 천자라 해요? 안 합니다. 아, 그러면은 왕말이 천재자. 천재자는 뭐냐면은 바로 하늘님의 아들. 이렇게 돼요. 이 하늘님 할 때는 천재는 바로 인격신입니다. 인격신. 신의 신, 인격신. 인격신이 뭐냐면은 원래 천신이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천재예요. 그 뜻이고, 천자는 무슨 뜻이냐? 바로 천국의 자작이다. 이래요. 천국의 자작 또는 천재나 천왕의 자작이란 뱃슬이에요. 뱃슬. 뱃슬. 이건 뱃슬. 하늘나라의 자작이라는 뱃슬이 천자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봉해져서 천하왕이 됩니다. 그러면 천재나 천왕은 바로 천국의 왕, 상제입니다. 상제. 중앙조정의 상제가 바로 천재 천왕이고, 지방의 제후가 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맥성의 욕설이 한이 돼가지고 새긴 옥새가 있어요. 옥새. 옥새 봤어요? 못 봤죠? 옥새 전문물이 있어요. 이 맥국에, 자, 맥성이 맥국이 된 거야, 이때는. 그럼 성은 그냥 욕설에 관할 지역인 게 그게 맥국이 되는 거야, 맥국.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맥국이 천자가 된 거야. 이 맥국의 천자에 옥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인. 천자 수인이라고 맥을 새긴 그 저기 옥새 있잖아요. 그 저기 거북이나 용을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글자를 파놨잖아. 거기에 이 천자 수인이라고 딱 찍혀 있어. 맥으로. 맥으로. 맥이 뭐냐면요. 이 맥이 뭐냐면은 옛날 중국 여사 책에, 산해기라는 책에 맥에 대해서 전설을 써놨어. 멧돼지가 쓰신거? 그렇죠. 모양이, 형상이 양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색깔은 또 하얘. 흰백자가 있어. 흰백자가 하얘. 흰백자. 모래를 삼켰어. 뭐를 내뿜는가? 모래를 삼켜서 철을 내뿜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재련식. 그래서 구려 맥, 고구려, 고구려의 선조로 구려, 구려 맥. 이거는 춘천 맥, 이 춘천이 때문에 춘천 맥. 춘천에 맥국이 있었어, 맥국, 맥성, 맥국이. 신순경의 조상이 맥국의 천자야. 했다는 거, 아주 신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도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그런데 그 중도는 맥국이 아니고 거기는? 네, 맥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로고예요. 우수? 소머리고? 그렇죠. 소머리국과? 소머리국과. 오늘처럼 소머리국과. 소머리국과래요. 소머리국과. 소머리 이거를 소머리 우수국의 원래 선조는 소시머리가 있어요. 시에선 소의 머리, 소는 똑같아. 소머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소시머리다. 소시머리. 그게 이렇게 돼요. 그 후손이 일본으로도 많이 갔다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제사 지내러 온다며. 그러니까. 아, 옛날에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 조선생님한테. 아, 저한테 이야기 들었나? 예. 모범생이야, 모범생. 그게 벌써 한 5년, 한 몇 년 됐는데, 그 강의 들었는데. 이 춘천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 조상 출신이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실제로. 아니, 온다고 그러더라고. 와, 지금도 해마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산이 있어, 우두산. 우수산이나 우두산이 똑같은데, 나 이거는. 여기에 우수국이 바로 중도 지역이 아니었을까? 우두산이요? 우두산. 중도 지역. 중도 지역이 우수국 자리가 아니었느냐,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도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파엘 종금이 나타나지. 도끼는 추장급의 승진국이고, 비파양동금은 바로 천자격의 승진국이고. 더 높네. 아, 그럼 칼이. 원래 칼이 도끼보다 높아요. 도끼는 추장급. 많이 높아나 봤자 업차나 뭐 우리 땅에. 근데 칼은 천자격, 제후지. 이게 뭐냐면은 칼은 왕권의 상징이, 군사권의 상징이 말이야, 군사권. 군사권은 왕이 직접 명령을 할 때 칼을 제주자네 장군한테 왕권이다, 왕권 천자. 군사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칼은. 근데 도끼는 추장. 그 단계는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수국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춘천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저기 땅만 그 중도 지역인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 물론 그 전에도 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차지한 거예요.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틀을 잡아서 우수국을 이루고 원래 일본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 일본? 네? 일본 천황, 천황의 시조. 그렇지. 반대로 이야기해서 누구? 일본 하면 뭐가 생각나? 사람. 일본 사무라이. 신무왕. 신무왕이 생각나죠. 그 여자 뭐 여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일본 말이라서 다 잊어버렸네. 그것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역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병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다 나왔죠? 왜? 안경이 사람이 되라. 자, 한웅 할아버지가 웅축과 호속을 깨우치게 한 이유가 뭐죠? 싸우고 말잖아. 그래서 야야야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되라. 홍이 인간. 응? 제세이와 홍이 인간. 인간이 되라 하면서 가르쳐준 게 친구병 사별신고 참전 개경입니다. 그걸 주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했는데 웅족은 물론 이제 웅녀 추장이 웅녀였어. 웅족의 추장 왕이 웅녀였어. 굴 속에서 수도를 하면서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어. 그, 다 깨달은 저기 마늘과 쑥을 먹고 그렇지. 그건 이제 독박는 이제 그건 마귀 말을 퇴치한 거 악기를 사기를 퇴치한 거 사기를 쑥은 이제 청일제라 해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마늘은 이제 사기를 퇴치한 거지.
악한 경우는 개체한 코로나 개체하는데도 마늘 같은 걸 많이 먹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마늘차. 마늘차. 차를 심고도 깨갖고 끓여 마시면 돼.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일시 무시일 요거를 해석을 할 때 끊어 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성이 있어요.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 일종 무종 대시. 아 요게 한 통으로 끝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규칙성이 있구나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 무시 아 시인데 무시다. 네. 시는 뭐죠? 바하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무시는? 시작이 없다. 무시.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다. 요게 바로 무시라고 할 때 시의 상대적인 말인데 요 무시가 바로 한문 문장의 원시적인 기본 문장법이에요. 무슨 뜻이냐? 한문에 중문학이나 한문 자 이게 뭐냐면은 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다 주어가 뒤에 있어. 네? 시무가 아니고. 무시다. 시무하면 우리말로 돼버려. 그죠? 시가 없다. 이상무. 우리말 하잖아요. 이상무. 원래는 무, 이상 이렇게 해야 한문 문법에 문장법도 맞는 거예요. 자, 시가 없다. 이게 바로 이런 문장이 문법 구절이 무시, 무진, 그 다음에 부동, 무게 이렇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우리말 순서대로 그냥 쭉쭉 푸면 돼. 그런데 이것도 우리말 순으로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냐? 없는 시죠. 아, 자, 보세요. 이런 시작으로 돼 무에서 시작하는 이리로다 되죠. 말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시작은 시작인데 무에서 시작하는 이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태극. 그렇죠. 요거를 그걸 일법은 시작인데 무극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일극이다 아니 말이 되잖아. 네, 그럼 태극이네.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니까. 그렇지 일극이 바로 태극이야. 그런데 무극이야. 왜? 일극이 무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곤란해. 이 극자가 무슨 극자예요? 다 할 극. 그렇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요. 다 할 극. 또. 자, 그러면 태극이 뭐예요, 태극? 태극. 태극. 큰 가함. 아. 저기. 주역 집으로 풀면은 태극은? 태극. 태극. 시작. 시작. 시작점이요. 시작점. 근데 우리는 태극은 시작도 되고 크게 나눈다는 뜻이 되고 자 보세요. 얘는 나무니 나무냐 나무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극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도끼에 도끼 도끼건 도끼를 나무 토막을 잘라버려 찍어. 원래는 하나야. 원래는 하나인데 두 토막이 났어. 뭘로 도끼로 뭡니까? 나눈다. 구분한다. 나눈다. 쪼갠다. 이게 극자, 원래 그 극자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있잖아요? 적도를 자르면은, 이거는 북극이 남극이고, 적도에 가면은 몰라. 남극인지 북극인지. 그죠? 치우칠 극자, 가을 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친다는 뜻이 있죠. 미쳤네. 할 때, 어떻게 돼요? 지극하네. 그러잖아요. 이를 짓자 미칠 극자요. 끝 극자요. 끝까지 가는 게 미친 거예요. 따지면 미친다는 뜻 자체가
여기서 여기가 가는 게 이렇게 미친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 미친다 하잖아요. 그런 뜻이 뭔가? 미칠급자, 달급자, 칠칠급자. 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 있다. 나눠지잖아. 아니, 적도에서는 나눌 수 없지만, 엄연히 남극, 북극이 나눠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 급자가. 이 극자를 일단 떼고 원래 뜻 극자대로 합니다. 하나 하나가 있어요. 한 일자잖아요. 한 일. 그렇죠? 일 이제 음도를 읽을 때는 일시 무시 이렇게 읽을 때 근데 뜻으로 풀 때는 하나. 이 하나가 뭐예요? 요거 하나입니까? 아니다.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 이 우주 전체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데, 아, 요게 이제 시작을 하네. 근데 시작이 없는 하나다 했으니까, 와, 원래 전체구나. 이때 보면. 원래 전체인데, 아, 시작을 해. 그거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요게 돼요. 요거 이제 원이야, 원. 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 그죠? 근데, 아, 시작을 해.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 끝이잖아요? 그죠? 요게 표면은 어떻게 돼요? 표면. 이렇게 되죠? 표면은 선으로 나타나면. 원래 원인데, 그냥 선으로 나타나면은, 그냥 좁혀지잖아. 하나야, 하나. 이 일이잖아, 일. 지금 우리가 일 쓰잖아, 일. 아, 요거는 근데, 원래 같은 거야, 원래. 원래 같은 건데, 이렇게 되는 글자를 읽어봐요. 뭘로 읽을까? 이거로 읽어야지. 이렇게 읽을 때. 아. 아. 아를 읽는 거예요, 원래. 가림돌 읽으면 아를 읽는 겁니다. 영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를 읽는 거예요. 자. 이게 아가 나중에 안이 되고, 개그마 돼갖고, 한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모음이 첨가돼갖고 하나가 되는 거고. 이 한에다가 알을 붙이면은 한알이 돼요. 한알. 또는 한을. 이게 또 원수 모음화 되면은 한울.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리얼이 탈락되면 늑자를 붙으면은 하나님, 한우님, 한우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까까진 잘 나갔는데 니은이 들어가는 게 좀 파격적이네. 아, 갑자기 갑자기 그냥 이상한 놈이 딱 들어왔어. 아, 그렇지. 어? 아까까지는 잘 나갔는데 왜 니은일까? 어? 갑자기 이상한 놈이 딱 왜 들어왔어. 아니. 원래 이 니은이라는 말 자체가 무한히 이어져 있다는 거. 기억, 니은, 니은, 니은 할 때 이 니은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다는 이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니연할 때는 딱 이어져. 혓바닥, 천장에 딱 붙어. 이어져 있어. 그래서, 다니다 할 때, 다니다 밑자가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어진다 했어. 무한히 이어진다. 둥근 것이 무한히 이어져 있다. 구분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한으로 변하는 게, 개그마. 개그마 되면 한이 돼. 왜? 해가 있잖아, 해. 이게 원래 우주도 되고 태양도 되거든. 근데 나중에 태양은 격한 발음으로 변해요. 태양을. 해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1이 되는 거야, 1. 이거는 이제 리얼, 리얼 발음이 돼, 리얼. 여기 아잖아, 알, 알. 그게 을, 그게 1. 이렇게. 음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추정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알도 나오겠네. 알. 알이 둥글잖아. 그럼 원래 알이 바갈. 알도 되고 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을. 같은 계통이네. 요게 요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물체. 요거는 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우리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사상,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다, 우리말. 얼굴,
그러니까 다 아까 이 팔도 이야기했잖아. 다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하늘 했고 이런 하나는 이런 난고 하나는 왜 하나가 지금 하늘이거든. 이 하늘을 할 때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사람까지 다 포함한 하늘이다. 하나는 시작을 해. 하나는 쉽게 생각할 때 보면 하나 둘 할 때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는 시작, 신의 생대. 아,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이때 신은 시작이고 요거는 시작이 없다 했으니까 원래 무한한 하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석, 삼극, 석자는 이게 나무죠. 이게 도끼글자예요. 나무를 잡으로, 잡고 알죠, 잡으. 나무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쫓는 기구가 있어요. 나무 석자예요. 석자가 쪼갤 석, 나무 석. 나무를 쪼개. 아까 그거는 이게 크게 나온다. 두통강으로 나누는 거. 그거는 어떻게든 나누는 거. 좀 맥자기로. 나누는 게 몇 개라고요? 세 개. 세 개다.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더라 하는 소리구나. 자. 근데 이 1이 이제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1이. 1을 나누니까 세 개가 되는데 세 가지로 크게 성분이 되는데 아, 이게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근본.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뿌리다. 원천이다. 1이. 1이 1이면서 무시 1이면서 상극이면서 무진봉이다. 자,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아, 우리 악명님께서 탁 깨닫고 보니까 아, 하늘이 있네, 땅이 있네, 사람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극이 천지이니? 그렇지, 천지. 삼극이 바로 요거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이네 이렇게 그렇게 세 가지죠. 네? 자, 일을 나누니까 삼극이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이네 여기에 똑같은 반복되는 글자가 1, 천일, 지일, 인일. 인일. 이거는 1, 2, 3인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넘버 1, 2, 3. 그렇죠. 그게 뭐냐면 1호실, 2호실, 3호실. 그게 바로 순서예요. 시간적인 순서. 하늘이 먼저 생겼고 땅이 생겼고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다. 생겼다. 그 순서예요. 우주 이 안민이께서 하늘의 우주인체를 딱 알고 보니까 하늘, 땅,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나중에 또 여기서 1자가 여기 2자하고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때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철학적으로 관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터득한 상태에서 다 깨진 상태에서 다 조합해서 연역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기답이 아니에요. 이미 정리가 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다 이미 맺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겁니다. 연역법이라고 해요. 귀납법은 아, 요거 나누고 요거는 의자고 아, 요거 합치면 앉고 앉아서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로. 너는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느니라. 왜? 책상 있고 의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일적식거 무게화상 1은 1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1이 쌓여서 시작을 해서 하나 더 하면 두 개 되고 또 모이면 세 개 되고 이렇게 10으로 커진다면 음양이 되고 사상이 되고 8개가 되고 이 글자가 클 글자예요. 클 거 요것만 해도 클 글자가 돼.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표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클 글자예요. 10으로 크죠. 하나가 계속 쌓이면 10까지 막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엄청 커져. 그런데 10까지만 이야기했어. 근데 이 10이 고정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변해? 무괴화산. 이 괴자가 무슨 괴자예요? 괴자. 괴자기죠. 괴짜, 괴짜예요. 괴짜기 뭡니까?
이거잖아요. 괴짜. 뒤주. 괴짜이잖아. 괴짜. 상자. 이 사람 상자라 그래. 괴짜예요. 괴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각이 탁탁 지지야. 각. 괴짜. 근데 아니 각이 없어. 괴짜기요. 괴짜같이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짜같이 신경이지 않고 거기 없이 3으로 변한다. 1이. 그렇지. 아니 10까지 쌓인 놈이. 어. 1이. 1. 막 2. 이게? 3. 4. 무한히 가갖고. 5. 6.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니 3으로 변한다 그랬어. 3으로. 이게 뭐냐면은 4, 5, 6, 7, 8, 9란 소리예요. 10 하면은 여기 와. 11, 12, 이 소리예요. 응? 근데 10 이상은 이야기 안 했어. 1인데 10은 다시 1이 되는 거요. 응?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순환, 무극이라. 응. 1이 커져가지고 9까지 가서 다시 10이 되는데 그게 다시 시작하는 1이란 말이야. 또 여기서 엄청난 보너스. 또 구궁하고 좀 연관이 있네. 엄청난 보너스가 네. 있습니다. 구궁,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구궁 마관진하고 좀 연관이 돼. 아 그럼 자 나중에 옆 나중에 그 김동갑이라 했을 때 이걸 이야기하죠. 아니 저 형태가 좀 그렇게 생겨서 1, 2, 3, 4, 5, 6, 7, 8, 여기서 나와요. 아 그래서 천부경이 모든 역에 실제로 운전하거든. 자 여기서 왜 무게를 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상태로. 요거예요. 요거. 이게 괴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요렇게 괴가 없어. 응? 요새 뭐 이것도 있더만.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응? 생각난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응? 원만하게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야. 뭐가 안 났다는 거야. 뭐가 쉽게 이야기해. 자 그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 경계가 없다는 거야. 경계 딱딱 쫄 수 없다는 거야. 무로 무자르듯이 따를 수 없다는 거야. 왜 어딘지 모르게 이어져 있어. 그래서 자를 수도 없고 각을 딱 뭐랄까 개짜같이 개짜같이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게 세 가지를 변할 때 그게 바로 천이삼이고 지이삼이고 인이삼이라. 여기 보면은 천이 지이 인이라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게? 응? 두 번째 변화에? 아싸 천이 돼서 이제 아싸. 천이로 되는 응. 거예요? 자 1이 되고 여기는 2야.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바로 뭘 나눠야 된다고요? 삼일신고 참전경영으로 넘어가야 돼. 요거를 구분하려면. 자.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해본다고. 천일, 지일, 인일 했어. 순서가 이제 순서가 나왔어. 나타난 순서가. 이 우주 중체의 어떤 신이 분할을 하면서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나눠졌다. 이 소리입니다. 나눌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막 쌓여갖고 물체로 변한다. 물체. 자, 신이 있고 신이 바로 기예요. 이것이 응집을 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물질 또는 물체가 돼요. 이 소리가 지금 우주의 이치를 만물의 이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응? 응? 기도 과학이에요, 지금은. 물론 다 과학은 아니지만 기도 과학이야. 전기, 열기, 응? 한기, 다 과학이죠, 감기. 과학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자. 천일질, 일일 했는데, 여기 위에서, 천이라고 그랬어. 지이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여기 세 가지래. 요게 세 가지래요. 요것도 세 가지고. 3으로 됐죠. 화삼인데, 천지인인데, 3으로 또 분화됐네. 세 가지로.
그게 바로 대상이라는 거죠. 이 천일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바탕, 바탕. 이는 형체가 있는 거. 유물로, 그렇죠. 이거는 신, 이거는 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는 하나에서 다시 하나가 돼지가 가지고 나타난대. 물체입니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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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이건 본이고. 이런 본이라고 했죠. 이런 본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체인데, 아, 세 가지가 있어. 하늘에도 세 가지. 땅도 세 가지, 사람도 세 가지 이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하늘에는 해달별, 땅에는 바다육지 생물, 사람은 남자, 여자, 자녀 이렇게 되잖아요. 딱 세 가지로, 삼수구나 이런 거지, 삼수. 세 가지로. 이거를 정립이라고 그래요, 정립. 소전자, 소치, 어? 있어. 딱 쓰려면 두 개면 넘어지거든. 근데 세 개면 딱 써요. 세 개면 씁니다. 네 개도 쓰고 다섯 개도 쓰는데 세 개가 되어야만 비로소 쓸 수 있어. 딱 그 정립이라 그래.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천지인으로 나누는 게 이게 완성 단계야, 사실은. 거기서 많이 반복이 되면서 순환을 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다 나왔죠? 천인상, 지지상, 인상 다 나와버렸어. 해달별. 그냥 물체에다가 비입을 해버리면 해달별. 그 다음에 육, 육해. 그 다음에 생물. 생물.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자녀. 그죠? 자녀는 처음에는 중생이야, 중생. 어른이 되면은 음량으로 역할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이라 하는 거겠죠. 중은 음양이 합체 또는 일체 분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별 해와 달은 양과 음이죠. 별은 중생. 자, 별은 별에 뭐가 있어요? 별 항성과 행성. 별에 뭐 있어요? 수화목금토. 목화토금토 오행. 오행이잖아. 오행성. 오행성. 그죠? 오행. 이 오행성의 기가 지구에 가면 오행이거든요. 오행기가 오행육기. 오기라고 오운육기. 그렇죠. 사람에도 오행이죠. 하루가 딱 이 사람이 다 힘이 되니까. 우주의 원리가. 그런데, 아, 대삼, 항우, 생체, 발구, 운, 상사, 성화, 오칠. 이렇게 됐어요. 저게 제일 어려워. 그렇지. 천부경에서 가장 어려운 하이라. 아, 이거야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위치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 위도 잘 모르겠어. 대상은 아, 요거는 바로 나와. 요거는 바로 글자에서 바로 나와요. 세계 구분에서. 자, 천이 삼했죠. 지 삼했죠. 인이 삼해서. 요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합하면 유이고. 합하면 뭐를 합하면 삼을 합하면 요 세 가지가 천이 지 인이가 있는데 이게 합해지면 육이라. 그런데 거기서 생겨난다. 뭐가 칠, 팔, 구가 생겨난다 이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야기 다 했잖아. 음량이 있다 그랬어. 음량, 음량. 음량 중 이야기 했잖아요. 중간에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질문하면 안 되죠. 끝나고. 하늘에도 양과 음이 있고, 이게 해달이잖아요. 해달. 네. 별, 요게 중. 땅에도 양과 음이 있어. 그게 지고, 여기 바다고, 그 다음에 식물. 식물이 있고. 사람에도 양과 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식이 자녀, 있고. 자녀가 있다. 이게 중이잖아요. 이게 조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늘에 대달에서 대지 생명이 나고,
해와 달은 구분이 명확하잖아. 그 다음에 별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는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다섯 개 별 찾아내 있어요. 그게 수완공포잖아. 그게 오행성인데 바로 음양 오행이 된 거예요. 음양 오행이 되는 겁니다. 수화목공토. 이것이 지구에 적용돼갖고 오행. 사람한테도 오장육. 오운육기. 오운육기 이제 그런 이제 육을 이야기할 때. 네. 자, 그런데 요걸 지금 설명해준 거. 대삼이야. 삼삼삼. 대삼이는 칠이삼 칠이삼 일이삼 이게 대삼이야. 대삼은 합해서 육이고. 거기서 생기는 게 순서로 7, 8, 9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요게 두 개 합해오, 요게 두 개 합해오, 요게 두 개 합해오, 6이야.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게 이 소리예요. 합하면 9지. 어떻게?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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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천이, 지이, 인이가 형체를 가진 천지인이. 그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생긴 게, 생긴 게, 생겨난 게 요거다. 요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 운, 삼사, 성화, 오칠이 안 됐어. 오칠의 고리를 이뤄? 자, 삼사가? 자, 이 대삼이 체라가 있다는 거지. 형체를 갖고 있는 천지인이야. 대삼이 형체를 갖고 있는 천지인데, 아, 이게 삼과 사를 움직여서 사가 갑자기 나왔네. 아, 그니까 삼과 사를 움직여서 고리를 이루는데 그게 오칠이다. 그 말이거든. 삼과 사를 움직여서 오와 칠의 고리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길어리고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도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자, 어떻게 나타내냐. 삼사. 삼사. 예측을 해보세요. 삼사가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저걸 삼요사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 3 더하기 4는 7이고 3 제곱 4 제곱 플러스 9 되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응? 네. 삼사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래. 이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원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 공통되는 우주 만물에 공통되는 이야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삼은 여기서 유출을 해보세요. 삼은 뭐예요? 천지인 삼. 그렇지 천지. 삼은 천지인이야. 그냥 천지인. 어, 삼은 천지인이구나.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삼은 천지인. 그럼 사는 거야. 삼은 사상 아니야? 사상? 기억에서? 자, 근데 이게 운이라. 움직여. 움직여.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움직여.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 요 군인들이 나아가는 게 움직이네요. 군인들이 나아가는 게 이게 룰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그게 바로 운행이란 뜻이에요. 운행을 한다. 천지인이 운행을 해. 이 천지인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삼과 사를 가지고 운행을 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 고리로 5와 7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하는 거냐? 4가 뭘까요? 4 그냥 사람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봐. 사람은? 왜? 사람은 소울이잖아.
우주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계절도 있고. 자, 사람이 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죠. 아, 사지. 근데 사람이 요, 딱, 요, 요 고정된 자리에서, 아,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되는 거죠. 아니, 식물인간 아니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구분을 해요. 뭘 구분하냐? 바로 방향을 구분한다. 동서남북. 자, 봅시다. 사람이 서 있어. 요거는 상이고, 요거는 중이고, 요거는 하야. 사람 모양이,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자, 상중합니다. 즉, 상, 중, 하에. 요게 천, 지, 인이라. 요거는 바뀌겠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천, 지, 인은 바로 상, 하, 중입니다. 세 방향이 나왔어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준을 이렇게 했어. 내가 지금 지구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와. 저 우주에 나가버리면 방향이 없어져. 지구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여기 딱 고정되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앞, 귀, 뒤, 전, 후, 좌, 좌, 우, 우자. 전, 후, 좌, 후. 자, 전, 후, 좌.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상중하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있어 있어. 상중하 앞뒤 좌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운이라 그랬어. 운. 돌려봐라. 돌려봐라. 돌려. 어떻게 돌려봐라.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잖아,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온 마무리 다 그래. 원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빨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원진대로 그래가지고. 근데 미시적이거나 하늘의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둥글게 움직이고 있다, 둥글게. 그래서 방향이 나와버려요. 하늘에 가면 물론 방향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 일곱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일곱 방향. 응? 7방향이 7방향. 일곱 방향. 요게 바로 운 삼사. 삼사를 움직여. 돌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지구. 그죠? 돌면서 또 돌아. 태양은. 그죠? 아니,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자, 여기에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 자체도 돌면서 돌아. 아니, 태양이 그대로 가는 거 또 돌아. 이 천문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태양은 2억 5천만 년 안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 우리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 있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365일마다 한 바퀴 돌아. 태양. 태양은 이렇게 또 도는데 태양이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태양이 어떻게 도느냐.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돌면은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꽈배기로 나선형. 유전자 모양이 유전자 이게 연결 모양이 나선형이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물리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제자리 있는 게 없다. 변화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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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변한다. 근본은 안 변하는데 나타나기는 무한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운삼사고 성환, 환이 무슨 뜻이에요? 환. 고리. 고리잖아. 고리. 고리가 뭔 뜻이에요? 둥근 고리잖아. 요게 고입니다. 요게 둥근 고리야. 돌고 있어. 돌고 있으니까 요, 요 고리잖아. 요거. 응. 그 다음에 그것도 고리잖아요. 요거. 둥근 자체가 고리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구가 되잖아요. 지금. 응? 모양이 공처럼 변해버려. 돌면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구가 되기 때문에 세 개의 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중이 있고, 이게 오해골이라, 오해골. 다섯 개. 중심을 가지고, 사방이 있어가지고, 오해골이라는 거고, 요게 하나가, 하나로 보면 일곱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래서, 오는, 이 오는, 그냥 원의 골이라는 뜻이고, 칠은 구의 골이라는 뜻이에요. 구의. 응? 근데, 세 개 나오는 게, 딸랑 안, 머릿속에 안 들어오네. 원이 세 개가 있는 게, 두 개까지 잘 들어왔는데. 아, 그림 자체가 그래. 네. 그림 자체가, 응? 이렇게 그리면은, 요렇게 그리지고, 요렇게 그리지고, 응?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게 중앙이. 원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가 나오잖아요. 요게 오의 골이라. 그 다음에, 이게 지구축이 딱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더 생겨. 그죠?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게 9까지 나와. 자, 지구는 지금 현재로 23.5도 기울어져갖고 이렇게 돌고 있죠. 돌면서 이렇게 돌면. 그죠? 그게 이제 9까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는 왜 7이나 기울어져갖고 안 도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돌면 도는, 돈다. 이게 기본적으로 7까지 꼬리가 있다. 측면은 5고 9는 7이다. 이 소리. 그 9까지는 구성하고도 연관이 되겠네. 역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지구축이 기울어져가 돌기 때문에 9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꼬리가 어디에 나타난다? 성화로. 꼬리가 어디에 나타나요? 꼬리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인경. 그리고. 그렇죠. 우리 다뉴생. 거울이죠. 다뉴생. 우리 거울을 보면은 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꼬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게 꼬리입니다. 꼬리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다섯 개가 있다는 소리. 요 꼬리, 요 꼬리. 꼬리. 이게 천공벌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본성을 이야기해요. 본성. 너 자신을 나가 이 소리예요. 그걸 비춰봐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보이잖아. 이 자신을 나가 누구냐 하고 하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보리가 또 있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뭐죠? 천상열차분야수도. 천상열차분야수도. 여기에 아까 지구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고리가 있습니다. 황도와 천무적도. 아, 그 차이가? 차이가? 이게 고리잖아요, 고리. 이 고리라. 그리고 천무적도하고 황도하고 간격이 고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구축이 기울어져 갖고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기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슬 돌면은 거의 기온차가 없어. 근데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이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그게 바로 고리가 돼버리겠죠. 자, 그건 계절에 계절과 관계된 고리가 되거든요. 그게 천상유자 분단지대에 딱 그려져 있어. 그래. 운삼사 성화노칠 이거 지금 기하학적으로 도표로 그릴 때 그림으로 그릴 때 있잖아요. 이게 왼초적인 원리란 거고 이것이 하늘, 땅, 사랑,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 원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원자. 원자. 원자 핵이 있죠? 그죠? 원자 핵 안에도 또 있어. 뭐가? 중량이 있어. 근데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전자가. 그렇잖아요. 이런 원리로 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자체가. 이렇게 안 도는 게 없어요. 다 도는 거예요. 금도 돌고 납도 돌고 다 돌고 있어. 돌아. 엄청나게 무거워도 다 돌고 있는 거야. 안에는 원자 전자가 중심이 원자가 전자가 원자를 중심으로. 자, 원초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운행의 원리, 운행, 운행. 이것이 나중에 달력이 되면은 요법, 요즘 들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저기 있는데, 달력이 되면 어떻게 돼? 달력이 돼. 움직여. 뭐가 움직여? 3계절, 아니, 습달, 4계절, 그 다음에 5행, 7점. 자, 달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달력. 달력. 해와 달. 해와 달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별을 관측해서 만든 것이 달력이잖아요. 윷놀이, 윷놀이판이 달력입니다. 육판. 육판이 달력입니다. 그게 달력이? 육판이? 네, 달력이에요. 아, 그걸 달력으로 또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니, 내 28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 28수가 달력이지. 28수가 별자리인데. 28수가 북두칠성, 북극성. 자, 중심이 있어. 북극성. 쉽게. 북극성. 그다음에 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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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운삼이다. 운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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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운삼사요? 운삼사인데 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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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인. 우리가 음양오행, 음양오행이죠. 자, 이것이 바로 칠룡칠요. 칠일, 칠일. 이게 일주일 달력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식으로 원래는 뭐겠어요? 원래 어디서 나왔겠어요? 요 그림이 원래 그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북두칠성?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 요런식으로 돌고 있어. 언제? 낮에는 안 보이잖아. 밤에. 밤에 딱 관찰을 보니까 아이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그거를 아, 평면에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이 동반입니다.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네 때로 때를 네 등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7일입니다. 여기 7일이 음양오행이죠. 그게 음양오행입니다. 1월 수화목금토 이렇게요. 여기 7일인데 이게 자 동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남방칠수 가잖아. 칠수 있어요. 이제 28수야. 28수. 수화하면 사실 28. 사칠 28일 여기 28수 28수 28수짜리 28수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아 계속 돌아 무한히 요게지 1년이 될 때까지 도는 게 몇 번 도느냐 13기를 돌아 13번 13기라 그래. 13기가 몇 주냐? 52주가 돼. 요13 곱하기 28을 하면은 며칠이 나오느냐? 364일이 돼. 자, 그런데 1년이 며칠이라고요? 365와 4분 주. 자, 365일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왜 5일입니까? 왜 5일이에요? 이거 계산 안 해봤죠? 계산해봐야 돼. 요 일은 뭐라고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돼. 원래 있는 거야. 자,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돌면서 다 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5분. 5분을 더 가야 돼, 5분.
이것이 사이고 사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또 이 자리에서 돌다가 364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조금 모자라. 네. 여기 뭐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래서 365일이. 왜? 하루에 5분씩 더 돌아야 되니까. 더 돌아가 버리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 다시 딱 맞춰지는 거야. 이게 365일 되고 이것도 다 완성된 게 아니야. 4년에 한 번씩 더 돌아야 돼, 한 번 더. 왜? 6시간씩 차이가 나. 4년에 한 번씩 더 돌아야 돼. 원래 한 30시간 나오는데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맞추는 게 기간이 있어. 19년에 7번. 7번. 그렇게 해서 일수를 맞춰요. 그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갑자기 신이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북두칠성 모양이 6판으로 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북두칠성을 모양을 뽑다가지고 하루를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달력이 되는 겁니다. 달력. 그게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마고. 자, 여기서 완전한 육판이에요. 북두칠성 모양이 아닙니다. 만약에 북두칠성 모양이라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데 완전하게 육판으로 그려놨어.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려놨다니까. 완전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북두칠성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언제 거냐? 15,000년 정도에요. 이 고인돌. 고인돌 유적 유물이 15,000년 전에 이렇게 완벽한 육판으로 새겨놨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마고시대 때 이미 달력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부도지라는 책 보셨나요? 모르겠는데 부도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래 또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역, 여기에다가 달력, 사주팔자, 뭐 풍수 이런 양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걸 추적을 해보면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 사이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 요 사이에 달력이 완성됐어요. 약 3만 년 전에 달력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온 거예요. 음력에다가 28수에다가 태양이 움직임까지 다 합해가지고 태양 성령이 28수 달리 그럼 오행도 그때 있었다는 얘기네? 있었죠. 수원목금토가 오행이니까. 응? 원래는 북두칠성 모양을 뽐땄는데 이게 달력이요. 그래서 달력이 완성돼버린 거예요. 28수까지. 그것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28수가 이제 이름이 실제로 기록에 남는 거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달력은 요게 증명이 돼요. 물론 100% 이거 다 갖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추산 소급해서 계산을 해 올라가면은 이때 이 25,858년 개해년인데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갑자가 그럼 그때도 10간 12지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한 3만 년 전에도? 그렇지. 달력이 완성됐는데 태가 다 오는 마냥 하늘의 별자리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따지고 그것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지구천왕 시절에 자부선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윷놀이로 만든 거예요. 윷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윷놀이를 해라. 이렇게 나든지, 이렇게 나든지, 이렇게 나든지, 이렇게 나든지, 돌아가면서. 하여튼 방향 이렇게 돌아야 돼.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잘 안 돌아. 이거는 이제 기능 맞추기 위해서 도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북극성만 도는 거라. 지구가 이렇게 도잖아요, 이렇게. 태양 중심은 또 이렇게 돌고. 역방향이네, 역방향. 이렇게 도는 게 바로,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거예요, 바로. 요거는 이제 육판 여기고, 그 다음에 태우고 기역이고 주역은 뭐라? 주역은 어떻게 돼? 방향이 주역은 주역 주역은 반대로 반대로 왜 그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윷놀이 단역과 그 이제 한역이라고 그래요. 한역. 한역. 원래 있었던 게 한역. 그 다음에 태우고 기역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 게 무한 순환 생성. 무한 생성 순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역은 태양이 도는 모양을 뽑는 거기 때문에. 태양. 그렇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태양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고 우리는 밤에 북두칠성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만물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지. 그게 무한순환의 원리를 한 거고 주역은 궤도 배치를 바꿨어요. 태양국기역은 요거는 양이 커지는 방향 또는 음이 작아지는 방향 요거는 양이 커지는 방향 음이 커지는 방향 이렇게 돼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달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양이고 음이잖아요. 곤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가면은 양이 커지는 방향이야. 양이 커지잖아요. 양. 응? 양이 커지잖아. 이렇게 가면은 음이 커지는 방향이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양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거기 태극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양이고 이렇게 음이. 요 그림이 고려시대 때 태호복기 8개역에 나옵니다. 요 그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요거 모양이. 그런 구분하십니다. 자, 승원 5시까지 됐죠?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라든지 만물에 응용을 할 때는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풉니다. 원초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원초적인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겁니다. 삼과 사를 움직이면은 움직이니까 이 대삼이라 대삼은 물체라 물체가 삼과 사를 움직이고 있어 대삼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따지고 보면 근데 고리를 이루는데 이게 와칠이다 이게 기본 원리 만약에 지구처럼 축이 기울이 있으면 팔구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런 아주 묘한 묘해가지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뭉쳐난 연자인데 막 터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막 많이 풀어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망가지로 가가지고 망가지로 돌아온다. 무수히 풀어났다가 다시 또 무수히 풀어났다가 다시 되도록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요런 데 돌아가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만한말래? 그런데 서임은 변하지만은 근본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근본이다. 뭐가?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서임은 변한데 이 작용이라고 그랬죠.
작용은 서열이에요. 움직이면서 서열인 거예요. 변하지만은 근본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근본은 그대로다. 이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그냥 물건만 이야기한 거야. 물체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사람이 없으면은 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심. 자, 심. 본심 본태야. 본자가 중복 규칙성 있잖아요. 본심 본태야 악명인중 천지일 이렇게 나가는데 본심이 심이 원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마음심자. 자, 이 심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죠. 심장은 움직여. 안 움직이면 심장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지죠. 심장은 뭐라 그랬어? 태양이. 태양이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돌려주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거죠. 피를 돌려줘야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요. 양분이 세포로 가가지고 대사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하늘의 태양과 똑같아요. 역할이. 심장이 없으면 뭐지면 죽어요. 하늘의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다 죽어요. 본래의 마음은 본래의 태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심장이 태양이다 이 소리 아니고 마음, 심장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안에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이 진짜 태양 안에 있는 태양신과 같다 이 소리. 심장 자체가 태양인데 그 심장 안에 신이 있잖아. 신. 신기신이라고 해요. 심장 안에 신이 있죠. 여기 신. 응? 심장 안에 신이 있잖아. 그래서 심장이잖아요. 마음을 담고 있잖아. 심장이. 응? 태양이 빛나고 있어. 태양 안에 태양신이 있어. 태양신. 삼조고 태양신 말하잖아. 태양신. 응? 태양신이 삼조고잖아. 상기입니다. 심은 바로 태양이다 하실 때는 태양과 같은 에너지 발상체다 이 소리. 무한히 밝다는 소리. 무한히 밝다. 무한히. 태양이 무한히 밝잖아요. 원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무한히 밝은 존재다.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밝음에 오른 사람은 우주 만물의 일치를 다 깨달은 사람. 밝은, 밝은이가 돼버렸어. 이 밝다는 건 우주의 이치에 밝다는 소리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 밝은에 오른 사람 안에는, 아니, 중자는 안에는 적중하다. 맞아 떨어진다. 이 소리 되는데, 안에는 천지가 하나다. 내 몸 안에 내가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았어. 그럼 내 안에다 천지가 하나로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지 합의를. 신인 합일. 신인 합일이 되어 있는 거지. 신은 천지 자연이고, 나는 내 존재고, 합일이다. 이게 승통공안이고, 안맹인이고, 철인이고, 발대신기합니다. 발대신기. 왜 발대신기하냐 하면은, 신은 불이거든. 최고의 신이가 돼가지고, 최고의 신으로서 학업신을 다스리는 거야. 부린다는 거야. 그 경지가 어디에 나오냐? 삼위신과 다 나와요. 자, 악명인이 안에는 천지가 하나다. 이제 악명인을 빼고 인중천지인 하면 이게 뭐냐면은 뭐요? 천도계에서 이야기하는 인내천. 그런데 천부계에서 이야기하는 악명인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자. 철인. 네, 이야기하는. 다시 이제 일을 이제 끝냈는데 일은 종은 종인데 무종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시작이라고 그랬어. 아, 시작이 시작인데 시작이 아니요. 종은 종인데 종이 아니요.
무한이 이어질 때는 무한이 무한 생성 무한 생성 응? 무한 생성 순환 순환 무한 생성 순환의 여기 바로 청부경의 조화기입니다. 조화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화기입니다. 역은 여기인데 무한 계속 또 생성 생성이 돼. 생성 생성이 다시 또 순환을 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또 생겼습니다. 돌아가서 응? 순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처음에는 종교 기준으로 안 받아들였어. 왜? 신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 종교는 신을 모시는 데인데 신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신이 있네. 뭐 요게 신이야. 신이라고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꼭 신이야. 신 원래 존재입니다. 원천 사람의 원천이 뭐예요? 사람 신이에요. 사람 신 천지인신 천지인네 원천은 신이에요. 천신지신 인신이 원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형체를 갖추니까 아, 사람이네 하늘 해달 비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구분을 못해.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신어 천지인 할 때 삼신이라고 해요. 원래는 일신이야. 원래는 일신인데 세 가지로 구분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천신지신 인신인데 이 인신이 바로 조상신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신인. 근데 조상을 계속 해보려면 원래 사람 제일 첫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관념 쪽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조상신 어디서 왔어요? 하늘과 땅과 조화로 인해서 생겼지. 그 뜻입니다. 근데 땅은 또 어디서 생겼어요? 하늘에서 생겼지. 하늘은 어디서 생겼어? 원래 있는 뜻이 원래 있는 뜻은 나왔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삼위신고 단어. 삼위신고에 이제 나중에는 다음에는 삼위신고를 대비해서 이걸 설명할 거예요. 삼위신고에는 천이 있고 천신이 있고 천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세계가 있고 지구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 만물이 생명.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이 뭐냐? 하늘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하늘님은 어떤 존재냐? 이제 이야기해요. 하늘님이 계시는 곳이 원래 하늘인데 거기에 궁전이 있다, 천궁이 있다. 우리가 집에서 살듯이 하늘님도 천궁에서 사시는 거예요.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세계를 이야기해요. 지구는 이 우주의 천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물, 사람과 만물이 생물, 다른 생물이라 보면 사람과 다른 생물은 구분이 된다. 뭘로 구분이 되느냐? 바로 성명정이다. 사람과 물, 이 물은 사람 아닌 다른 생물을 생각하면 되고 뭐 호랑이나 짐승 이런 거 또는 중이라고 해요. 이 사람도 중에 속해요. 짐승할 때 중생이 짐승이 원래 중생이 짐승으로 변했어. 그 짐승이 지금 소, 돼지 이걸 짐승이라고 했잖아. 근데 원래는 우리 중자니 선생님 7시에 또 다 끝났어. 마무리 지금 안 끝났어. 대충 다 됐어. 다 끝났어. 그래서 천지인 삼신은 바로 조상신이다. 그래서 당군할배 한웅할아버지 한인할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천신은 원래의 원천적인 존재고 그것을 사람으로 모습을 타고난 게 천재입니다. 그것을 줄이면은 재가 돼요. 하나를 빼면은 재입니다. 재. 그것이 삼일신고에서 재, 왈, 이, 오가 중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천재께서 즉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바로 안민이고 철인이고 신인이라 그래. 신인, 신인, 신인 당군, 신인 해모수, 신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